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새 모녀 얘기하겠죠. 그 당시에 이제 새 모녀 되는데. 그럼 누가 모녀, 누가 저기 엄마고 누가 딸이냐고. 딸, 분명히 딸들과 엄마할 건데. 그거는 뒤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요거는, 두 번째까지 얘기했죠. 나를 황제를 둘러싼 세 명, 세 여인의 그 권력 다툼. 그때 저기 황후 얘기는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후궁 중에서 저기 서열이 넘버원이었던 양반. 그 양반하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이 양반이야. 이 양반이 엄마야. 지현생이 엄마야. 엄마로 태어났어. 엄마. 현생이 엄마로 태어났고, 그 당시에는 서태후라고 한가? 서태후가 그 양반이야. 이제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예전에 블로그고 유튜브에도 한번 올렸을 거예요, 제가. 이 양반 전생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전생 그 저기 계보를 한번 그 전생 그 뭐냐 계보라고 했나 이거를 전생 하여튼 그 리스트를 갖다가 저기 한번 올린 적이 제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도 잘 아시게요. 제가 그냥 지금 생각나는 걸 대표 정보로 하면 이 양반이 우리 문화권에서는 저기 한웅 신화 때고 한웅 신 때는 안 태어났어요. 그때 여기 없어 없어. 그때는 없고 우리 쪽 문화권에서 오래된 문화권에서는 이게 호동 왕자와 백설공주인가? 호동 왕자와 선화공주인가? 아니까 호동 왕자와 평강공주인가? 누구지? 이게 기억이 안 나네. 이게 전생이 아닙니다. 제가 진짜로 이 얘기가 생각이 안 나는데 호동 왕자를 갖다가 원래 이게 평강지역적인데 이게 무슨 공주 있잖아. 호동 왕자와 무슨 공주 있잖아. 공주 그 삶을 한번 살았고 이것도 약간 설화처럼 이게 내려오는데 약간 좀 틀리긴 한데. 일단 요쪽 이번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다른 저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너무 파생이 되면 너무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따로 다루기로 하고요. 호동 왕자와 무슨 공주 할때그 공주 그리고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인가요?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것까지 풀어가 나가야겠구나. 바보 온달이 진짜 있었던 양반이고, 역사적으로. 약간 피션이 들어가겠지만,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고. 바보 온달의 전생이, 후생인가? 전생이, 바보 온달의? 바보 온달이 전생이 호동왕자야. 참고적으로. 왜이 얘기를 하냐면, 바보 온달의 전생이 호동왕자고, 현생에 이 저기 새 모녀의 그 어머, 한매 엄마, 그러면 딱그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야. 아버지가 이 저기 바보온달이야. 호동 바보 호동왕자, 바보 온달 호동왕자. 싸움은 겁나 잘해 이 양반. 바보 온달 호동왕자. 참고적으로 이 양반은 저기 바보 온달 호동왕자 이 양반은 호랑이 종족의 장군입니다. 장군 그쪽에서. 이 양반이 이제 몇번 생을, 이게 마치 견원지간처럼 이렇게 이뤄진 부부의 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전에 김준 장군 얘기도 몇번 했었는데, 한번 했었는데, 이런 인연법들이 있어요. 마치 견우와 직녀와 같은, 이게 내려와가지고 부부의 연을 해서 뭔가 큰 일을 하고 가는 저기 그 견우와 직녀와 같은 그런 저기 천신들이 있어요. 이 경우도 저는. 이제 토끼 종족 여왕의 저기 이제 여성과 이제 호랑이 종족의 장군인 저기 호도 바보온달 있는 호도왕자 일단 이 양반 현생에도 이제 부부의 연을 그럼 그러면 그냥 금슬이 그냥 좋았겠네. 뭐 그렇지는 않더라고 내가 지켜보니까. 근데 서로 으르렁거리면서도 또잘 살아 이게 보면 참고적으로 이걸 해야 정확히 현생 설명이 되구나. 바보 온달이 아빠야. 그리고 엄마가 이제 이게 서태후여서 이제 저게 평강공주. 이제 요것까지 설명하면서 같이 세트로 설명이 들어가구나. 그래요. 이제 평강공주하고
아, 이거 설명을 하니까 너무 웃기네, 이거. 평강공주가, 이제, 예, 그것이, 아, 서태후, 너무 잔인한데, 평강공주하고는, 이게 매칭이 안 맞냐. 제가 봐도 좀 그런데, 하여튼 그래요, 그냥. 그리고 이 양반이, 나중에 역사의 획을 그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이제 내가 이거를 갖다가, 저기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은 적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서 예전에 제가 이미 블로그에도 올렸고 유튜브로 강의로도 제가 한번 올려놨으니까 한번 찾아보셔서 그 서태후 이 양반 저기 전생을 한번 서태후도 아닌가 하여튼 이 양반의 어머 그냥 이게 새 모녀 기주니까 어머니 엄마 이 서양세계 엄마의 그 전생 이야기. 그리고 현생의 아빠는 바보 온 달이 이제 저기 아빠입니다. 그리고 그 두, 이제 저기 딸이 아까 제가 말한 저기 아까 말한 저기 뭐시기냐 저기 공부조 여자 저기 여성과 저기 호랑이 부족 당분 지나는 호랑이 부족 여성입니다. 호랑이하고 그때도 겁나게 싸웠어. 근데 계속 싸워. 현생에서도 싸운 건 아니야. 현생에서는 일방적으로 맞았지. 누가 누구한테 맞냐? 역시 싸움은 다툼족이 잘해. 뭐다 여기까지 왔네. 이게 새 모녀의 각각 전생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서 예전에 제가 다 블로그하고 유튜브로 각각 다 올렸으니까 한번 직접 찾아보시면 이게 더 디테일하게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주 강의 관점이 현생의 그 옛날 그 저기 그새그 저기 황제의 새 여인 네, 그 여성들의 권력 다툼으로 인한 그 악연의 그거 갖다가 풀기 위해서 현생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제 같은 사업과 모든 게다 엮여 있는데 이게 악업을 풀기 위해서 인연법을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와요. 그러면 이게 그걸 누가 짜냐? 그 본인들이 짜요. 이게 우주가 그거를 우주의 그걸 어떻게 법칙이라고 하는데 우주 의식들이 그걸 다 짜내 프로그램을 코딩을 해요. 컴퓨터 코딩을 하듯이 그 인연법을 다 코딩을 하는데 그걸 갖다가 최고 그 악연의 인연을 빨리 저기 그걸 푸는 방법은 당사자끼리 그게 모여가지고 직접 저기 그걸 갖다 푸는 게 최고 빨라요. 그럼 우주에 얘네들이 그 종족의 신신계 종족에서도 이게 거의 지도자급들이기 때문에 얘네들 때문에 저기 나중에 외교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이렇게 풀기 위해서 이렇게 지상에서 이렇게 저기 혈연 관계로 이제 모녀지간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때의 그 악연을 풀기 위해서. 그럼 그때 저기 고양이로 누구는 고양이로 태어나 누구는 쥐로 태어나 그럼 쥐로 태어나 그렇게는 안 내려가요. 인간이 동물로 다시 이게 하급 밑으로 차원으로 떨어지려면 죄를 겁나게 크게 지었는데 그렇게까지 그게 안 지었어. 그래서 이제 이게 우주나 이제 천상계에서도 다 조율을 해요 그거를. 이제 천상계도 신관이라는 게 있어요. 신관. 신관이 이제 우주 모든 게 연결이 돼서 이제 거기 도인이나 비슷한데 좀 틀려요. 신관이라고 게 정확해요. 신관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영적으로 다 그걸 갖다가 저기 인용법을 다 코딩을 서로 간에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사자들 그세 명의 당사자들도 이제 그게 이제 그걸 풀기 위해서 악연을 풀기 위해서 그걸 다 기억을 지우고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어머니와 딸 관계에 이제 와 그리고 이제 저기 서로 간에 이제 저기 언니 동생 관계로 해서 이게 내려와요. 이게 흔하게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가족으로 이렇게 혈연 관계로 맺어지면 이게 저기 뭐냐 그 옛날에 그 악업을 푸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저기 그렇게 해서 이게 인연법으로 이렇게 다시 내려와요. 이런 지구상에 이게 하계 쪽으로. 그럼 상계 쪽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전적을 그게 안 돼. 그러면 그게 다 모르는 상태에서 그게 소멸을 해야 그게 효과적으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안 돼. 그래서 하계 아무도 기억도 지우고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쭉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같이 이제 그걸 갖다가 돌을 딱 판 사람들만 이제 그거를 보면서 옆에서 이제 그걸 갖다 조율을 해줘요. 도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게 대표적으로 각 종족의 이제 지도작품이니까, 지도작품은 전사급이면 밑에 밑에 이제 하층이랑 좀 그 선급 보통 사람들 있잖아요. 끝돌도 이렇게 다른 부족에게 악연 관계가 섞이잖아. 그러면 이런 가족 관계로 와가지고 그 악업을 풀게 많이 유도를 해요.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여러분 가족들도 그렇게 해서 현생에 이루어진 가족 관계일 수 있어요. 이게 이 모녀애들의 저기 악업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만약에 이런 저기 악업의 지금 그 인연법이 현재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적용이 됐다면 아주 이 교회를 삼아서 그 서로 간에 용서, 화해, 그리고 나중에 평화까지 이제 이끌어내는 아주 중요한 초석을 다루는데 아주 역사적인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게 몰라야 돼, 서로. 서로 알면 안 돼, 그게 잘. 아주 기억까지 딱 싸고 몰라. 자, 이렇게 가지고 이제 세 번째 여인의 이제 저기, 제 마지막 이제 엄마죠, 이제. 현생의 엄마로 대한 저기 전생과 이야기들을 한번 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이 세 모녀의 이야기, 어디의 이야기인지는 이미 저기 옛날 영화나 드라마로도 이미 겁나게 역사책이나 소설로도 엄청나게 많이 회자가 됐기 때문에 제가 굳이 그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안, 더 이상 이제 길게 설명하고, 자, 다음에는 현생에서 이제 이 여인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 얘기를 이제 나중에 천천히 하나씩 이야기 보따리를 할까 합니다. 왜냐면 제가 아주 잘하는 이 세 모녀가 아주 저거 아주 그냥 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뼛속까지는 아니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에피소드가 겁나. 하루 만에 이거를 갖다가 다 하려면 겁나 너무 많아.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재 진행형이야. 이 세 모녀의 관계가 아직 지금 악업을 푸는 관계가 아직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내가 관찰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언제 끝나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러면 제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 모녀들의 이야기 에피소드를 하나씩 이게 블로그나 이게 유튜브로 해서 이게 이제 올릴 거예요. 그때 보시면 돼요. 이제 오늘은 간단하게 이 세 모녀가 이번 생에 이 옛날 그 서태후 때 이 양반이 엄마애들 딸들 권력 다툼에서 쫓겨난 두 여인이 이제 딸들로 온 거야. 이제 이야기를 이제 에피소드가 겁나게 많아. 뭐부터 할지도 몰라. 이거는 대학 드라마 하나 써도 모자라,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고 이거 계속 이야기를 이걸 할 겁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것도 아직도 지금 2년이 현생의 진행형이야. 이 세 모녀가. 이 세 모녀 어때네? 이제 세 모녀가 이제 다들 이제 대학 거의 졸업해? 한 명은 졸업하고 대학 거의 졸업 쪽 단계고, 이제 저기 사회인이야, 이제 거의. 두 모녀는 거의 사회인에 이제 초입, 이제 들어가는 단계고, 이제 엄마는 이제 저기, 50이 넘나? 이제 50대, 이제 저기, 중년 여성이야, 그냥. 전업주부야, 그냥. 그리고 저기, 바보 온다니 남편이야, 바보 온다니. 이제 저기, 가장이야. 이제 이번 이야기는 이렇게 이제 이 이야기 물고 트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이제 에피소드를 하겠습니다. 아마 에피소드가 이거는 저 죽을 때까지 이 에피소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화제거리가 너무 많아서. 자, 이제 이런 저기 옛 과거의 악연법, 대표적인 진짜 역사적 악연이죠. 이 세 여인의 악연이. 근데 현생에 이제 저기 그 모녀지간으로 그 서태후가 엄마고 이제 그 자기가 죽여버린 그 권력상에서 죽여버린 두 여인은 이제 딸로 이제 그 인형법으로 온 사례예요. 이제 요거는 앞으로 제가 천천히 이제 두고두고 천천히 이거는 중간중간에 한 번씩 심심할 때 이거 한번 내용할 때 한 번씩 제가 이거 강의를 이게 문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이거 한 번에 이건 할 수가 없어. 너무 길어가지고. 자, 여기까지 새 모녀의 인용법 이야기를 한번 얘기해 강의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